2021년 9월 26일 오전 12시 19분. 원래는 12시 이전에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좀 고치다가 시간을 보내고 지금 고쳐져서 다시 일기 영상을 찍고 있다. 이거는 9월 25일 일기 영상이고 9월 25일 일기 영상이고 얘 같은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통 토요일 같았으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쉬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실험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실험 스케줄이 잡혀서 오늘은 실험실에 뭐 낮에 갔다가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 오늘은 5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한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밥 먹고 씻고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 갔었다. 환절기라서 뭐 예전 뭐 반팔티 하나 뭐 입고 갔다기보다는 하나 걸칠까 하나 들고 실험실에 갔었다. 실험실에 가서는 이제 오늘 LSMK2 패세지 27로 서브컬처를 진행하고 이제 서브컬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T27 패세지 27로 바이러스 패세지 35, 바이러스 패세지 36를 가지고 T175에다가 플라스크에다가 인펙션 접종을 진행을 하고 이 셀로 또 패세지 35, 패세지 36 각각의 바이러스로 TCID 실험을 진행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다. 맨 처음에는 서브컬처를 진행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175, T175로 실험을 진행을 이제 서브컬처를 해놨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패세지가 27로 하는 서브컬처 이제 개대 배양인데 패세지 26일 때 원래는 이제 T175 플라스크에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셀 계산을 내가 잘못해서 다시 이제 셀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셀을 많이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번에 T175 3개에다가 서브컬처를 진행을 해놨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셀을 다 컬렉션을 하고 카운팅을 진행을 해보니 이제 원하는 만큼의 셀 개수가 넘는 것을 확인을 했어서 서브컬처 할 양 빼고 인펙션 접종시킬 양 빼고 TCID 진행할 양 빼서 이제 실험을 모두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또 계산을 잘못해서 혹은 서브컬처 중에 셀 컬렉션을 잘 못해서 셀이 부족했으면 이걸 다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튼 다행히도 셀은 충분히 이제 컬렉션이 돼서 서브컬처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T175에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인펙션을 진행을 했었고 접종을 진행을 했었고 패세지 35짜리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패세지 35, 바이러스 패세지 35, 바이러스 패세지 36을 가지고 TCID도 각각을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한 이유는 패세지 35 같은 경우는 이미 약학대 쪽에서 약학대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가 직접 TCID를 진행을 해서 구한 역학값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면역자유 연구실에서 내가 TCID를 같은 애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물론 거기서 쓰는 파이펫도 다르고 거기는 멀티파이펫 쓰지만 여기는 멀티파이펫이 뭐 있긴 한데 불량인 게 있어가지고 쓰지는 못하고 싱글파이펫으로 그냥 이제 로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있어서 그러면 TCID를 어차피 내가 매번 구할 때마다 약학대 실험실에 갈 수는 없으니 면역자연구실에서도 똑같이 배운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값을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TCID를 면역자연구실에 했을 때 제대로 된 역학값을 내가
계산을 하지 못했었거든. 물론 초반에는 이제 세포가 배로 셀로 진행을 하다 보니 못한 거, 이제 역학값을 측정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내가 몇번안 해보다 보니 이제 바이러스를 희석을 시켜놓고 상온에 너무 오래 둬서, 즉 실험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바이러스가 역학값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피드백도 지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 좀더 빨리 하세요라는 피드백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TCID를 두번 진행할 때그 속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했었다. 뭐전 같으면 TCID 실험을 끝나면 내 스스로도 아 실험 끝났다, 야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끝났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바이러스 희석을 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로딩하는 시간이 우리는 멀티파이패스 쓰지 못하니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은 모두 절약을 했었다. 예를 들어서 팁을 매번 갈았다면, 팁은 어떤 그팁 안에 기포가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계속 하나로 진행을 쭉 하나로 로딩을 계속 사용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늘은 TCID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세포 준비하는 시간 제외하고 바이러스 희석하는 건 96 웰 플레이트에 이제 셀 100, 바이러스 100, 셀100 이런 식으로 로딩을 다 했던 그 시간들을 합치니 이제 뭐 오래 걸리는 거는 30분 아니면 뭐 30분, 35분 뭐그 선에서 끝나긴 하더라. 근데 내가 맨 처음에 TCID를 배웠을 때 적어놓은 그 글을 보니 좀더 익숙해지면 20분 내외로도 끝낼 수 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멀티파이팬을 쓰니까, 만약에 나도 멀티파이팬을 썼으면 이 35, 35분보다는 훨씬 더 줄었겠지.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TCID가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뭐 팁을 탁 튀기면서 이제 파이팟에 있는 팁 끝을 탁 튀기면서 뭔가 바이러스 희석 배율들이 이제 희석 배율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튀면서 잘못된 웰에 들어갔거나 이런 변수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그 솔직히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문제, 이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약간 기대가 된다. 3일째 되는 날 CP가 어떻게 잘 생겼나 한번 기대가 되기는 한다. 이번에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이제 아 진짜 속도가 문제였구나, 바이러스를 상온에 오래 놔둬서 그랬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TCID를 아 진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처럼 이제 쭉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서 좀 기대가 되고, 이렇게 전부 실험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 실험에 관련된 내가 데일리로 이제 PPT로 적고 있는 그 파일도 최신화를 시키고, 이제 그 오늘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으니 하베스탄 바이러스를 몇 개를 사용을 했으니 그 튜브 몇개 줄었는지도 최신화를 시켰고, 오늘 인펙션을 시켰으니 이제 인펙션 한 날짜 얘가 하베스트 될때 패스해지는 36이 되는 거지. 6이 되는 것까지 뭐 이런 것도 다 최신화를 시켜서 교수님한테 보냈다. 교수님한테 이제 24일, 25일 날 실험 진행했던 거는 아직 보고가 안 되었고, 뭐 며칠 전에 교수님께 물어보니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이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나는 오늘도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특히나 인펙션을 처음으로 T175에다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좀뭐 잘못 생각을 하면 그래 좀더 이제 실험이 적당히 잘더 진행이 된 후에 좀한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도, 물론 교수님도 수업도 해야 되고 어떤 회의도 가야 되고 다른 뭐 박사급 연구생들 실험 졸업 직전인 사람의 실험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의 실험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맞고 하니 이제 굳이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일로 계속 보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욕심으로는 또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에 내가 좀 경험치가 쌓이면 뭔가 또 설명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여튼 그래도 일단 최신화 다 시켜서 교수님께 보고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쓰면서 PPT 보완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밥 먹고 쉬고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밤을 새면서 스크립트를 다 한번 완성을 시켜보고 시뮬레이션을 시키면서 이제 일요일은 연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만약에 스크립트가 다 완성이 되고 PPT까지 다 완성이 됐다 싶으면 이제 인쇄를 하러 잠깐 실험실에 가지 않을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오늘 이렇게 실험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일 실험실에 가서 내가 진행할 바이러스 실험은 없거든. 내가 뭐 마우스를 관리하는 날도 아니고 해서 내일은 진짜 이 발표, 27일에 할 발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짜고 PPT도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일 할 것까지는 이제 이 완성한 PPT를 내가 발표 연습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일단 기본 시간은 40분, 45분, 길면 5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 이걸 PPT마다 흐름은 잡아놨지만 그 상황 상황마다 내가 이 연결시키는 슬라이드마다 연결시키는 그 문구나 그 해당 슬라이드에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뭐 그림 머릿속에는 있는데 정확하게 문장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내가 많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스크립트를 짜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뒤에 27일 날 이제 자신 있게 발표를 가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스크립트를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낮에 가면서 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고양이들 밥 챙겨줬고 엄마 냥이는 이제 봤는데 할바이나 뭐 이런 애들은 안 보이고 까망이도 안 보였고 까망이 애기들만 몇몇 봤었고 밥도 다 챙겨줬고 뭐 이렇게 일기 영상도 남기니까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고 갔었다. 실험실에 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영국에서 어떤 여성 젠더 바이올런스라고 뭐 영어 표현으로 돼 있던데 어떤 공원에 어떤 런던에 아주 살기 좋은 동네에 어떤 그 동네에 있는 공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여교 여자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성통 이제 그 젠더 갈등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경찰 측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심각하게 영국에서도 바라보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추모를 하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내용의 CNN 기사를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잠깐 이 밑에 밥이 부족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라와서 혹은 이제 내려갔다가 그냥 한 바퀴만 딱 걷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다 완성하면 뭐 잠깐 자던지 이제 해서 내일은 진짜 풀로 쭉 이제 발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오늘은 여기서 빨리 마치자. 갑자기 얘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처음 영상에 막 얘기하고 있다가 발견을 해서 좀 고친다고 시간을 좀 걸렸네.
녹화된 목소리, 내 목소리 듣는데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참. 녹화된 목소리는 진짜 어눌하고 바보 같고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목소리는 마음에 안 든다. 발성을 바꿔야 되나 뭐 싶기도 한데 여튼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2021년 9월 26일 오전 12시 35분 오늘 여기서 끝.